뇌물소개전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뇌물은 인생부동산에서 중개해드리는 뇌물이 아니라 정보 제공이 목적인 직거래 뇌물로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또한 본 뇌물의 초기 매매가 3억 7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조정 인하되었다는 것 해당 뇌물 둘러보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주인분께 직접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부동산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천년을 이어갈 경남 하동 금남면에 위치한 고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25년 쌀집으로 지어진 현 고택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 현대식으로 개량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요강이 필요 없는 현대식 화장실과 주방 그리고 단열을 위한 전체적인 수리가 완료되었으며 세월이 지남에 따라 갈라지고 느슨해졌던 나무들의 이음새를 한옥짓기 전문가이신 현 주인분께서 하나하나 다시 맞추어 재탄생시킨 고택으로 한옥의 옛 모습에서 풍기는 고풍스러움만은 그대로 살려둔 주택입니다. 앞으로 관리만 잘하신다면 천년을 이어갈 고택입니다. 해당 고택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약 400평 정도로 고택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동선에 앞마당과 뒷마당이 아주 넓습니다. 하동과 남해를 이어주는 19번 국도가에 위치하며 하동 IC와 가까워 한옥 카페나 한옥 숙박업으로도 활용하시기 좋은 조건입니다. 그럼 해당 고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고택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에 위치합니다. 도보권의 초중고가 위치하며 남해와 하동을 잇는 19번 도로가에 위치한 200여 가구가 넘는 큰 마을 안쪽에 위치합니다. 이 마을은 교통이 좋아 오래전부터 자연 취락지구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특히 하동군 금남면은 하동에서도 토지 시세가 높은 편인 지역입니다. 해당 고택 주변 1km 이내 최근 5년 계획관리 지역이면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들의 실거래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 토지의 시세는 평당 30만 원에서 120만 원 선까지 위치와 조건에 따라 다양하지만 평당 60에서 70만 원 선이 가장 우세합니다. 이점꼭 참고하시면서 해당 고택 둘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남해 고속도로 하동 IC에서 해당 고택까지는 약 5분 정도 거리이며 하동 군청과는 15분, 남해 군청과는 약 2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입니다. 그럼 해당 고택의 경계와 부동산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중간에 보이는 이 빨간 선이 해당 고택의 경계선입니다. 고택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 큰 마당이 있고요. 화살표가 위치하는 곳이 해당 고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며 기타 법령으로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1301제곱미터 약 394.5평이고요. 주택은 34제곱미터 약 10평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면적은 15평에서 16평 정도 됩니다. 지목은 모두 대지, 형상은 부정형, 방위는 남서향, 지형은 평지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목조이며 준공 연도는 1925년 1월 1일입니다. 난방은 전기 판넬과 군불 혼합 난방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마을 공용 수도입니다. 대지의 폭은 긴 세로폭이 약 55m, 가로폭이 약 25m 정도 됩니다. 입주 시기는 협의 후 입주 가능하시며 주차 대수는 앞마당을 기준으로 승용차 기준 5대 이상 충분히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항공 영상을 통해 해당 고택과 고택 주변 모습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고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폭은 4에서 5m 정도이고요. 19번 국도까지와의 거리는 300에서 400m 정도 됩니다. 또한 동쪽으로는 하동 금호산이 위치하며 4에서 5km 남쪽으로 내려가시면 남해 앞바다가 위치합니다. 또한 해당 고택이 위치한 마을에는 편의점이나 배달 가능한 음식점들도 있습니다. 도시 생활 하시던 분들도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고택은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의 자연 취락지구 내에 위치하며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19번 국도를 제외하고 주변으로 분묘나 분진 발생시설, 악취 발생시설 등의 유해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고택의 북쪽으로는 대나무 숲이 위치해 있으며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 경계로 아담한 돌담과 나무 울타리가 이어집니다. 그럼 돌담 밖 진입로부터 해당 고택의 현장 안내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고택의 입구입니다. 진입로는 4에서 5m 정도밖에 안 되는 폭이라 양쪽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 점은 해당 고택 둘러보시기 전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넓은 잔디마당이 나옵니다. 고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는 좁았지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승용차 주차하실 수 있는 넓은 잔디마당 아주 넉넉하게 있습니다. 원래 잔디마당 중간에는 아주 멋진 소나무가 한 그루 식재되어 있었는데요. 이 소나무를 탐내셨던 분이 아주 고가에 구입해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잔디마당 중간은 비어져 있는 상태고요. 담장을 따라서 경계 쪽으로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마당 안쪽에서 바라본 주택 입구 대문의 모습이었고요. 화면 앞쪽 나무와 돌담이 남서쪽의 경계입니다. 특히 필요한 부분에는 생 울타리로 차폐 식재도 해두셨습니다. 그래서 돌담이 낮아도 밖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주택의 북서쪽 경계이며 주택의 주방 쪽입니다. 계속해서 주택의 뒤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주택 뒤쪽으로는 군불을 때는 아궁이 방과 연결되는 굴뚝이 설치되어 있으며 약 1m 정도 높은 지대로 대청 마루에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뒷마당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뒷마당은 약 150평 정도 되는 넓은 면적이라 건물을 더 지으셔도 되고 텃밭이나 정원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나무 아래 돌담까지가 해당 고택의 북동쪽 경계입니다.
돌담을 감싸며 자라는 줄사철과 그 사이에 자라는 대나무가 경계가 되는 해당 고택의 북동쪽 모습입니다. 해당 고택의 동쪽입니다. 동쪽에는 곰불을 뗄 수 있는 아궁이와 비를 가려주는 가림막 그리고 뗄감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궁이 방의 모습은 잠시 후 실내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고택의 외관은 1925년 모습 그대로 수리되고 보존되어 있으며 단열을 위해 퇴마루 앞쪽으로 통유리 출입문과 창문을 이어서 달아놓았습니다. 그럼 외부 모습에 이어서 고택 실내 공간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고택의 평면도입니다. 안방과 대청마루, 작은 방과 주방을 기준으로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택의 면적은 34제곱미터, 약 10평으로 실평수는 15평에서 16평 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아궁이 방인 안방과 전기 판넬을 사용하는 작은 방 그리고 주방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두 개입니다. 수도는 마을 공용수도 사용하고 있으며 목조 구조의 주택으로 준공 연도는 1925년 1월 1일입니다. 그럼 고택의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택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툇마루 정면으로 한 곳, 안방과 주방 쪽으로 각각 한 곳씩 있습니다. 한옥의 단점인 외풍을 막기 위해서 앞쪽 통창을 통해 단열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바람길이 열리는 구조라 여름은 아주 시원하게 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해당 고택을 수리하시고 관리해오신 분은 수십 년 동안 한옥을 지어오신 분입니다. 현 주인분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공기 좋고 물 맑은 이 하동으로 들어오셨는데요. 1925년 지어진 이 고택을 직접 수리하시고 관리하며 생활해 오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집에서 병도 깨끗이 나으셨다고 하십니다. 집의 틀을 구성하는 목재 하나하나 방부 방수 처리뿐 아니라 나무와 나무를 이어주는 이음새를 빈틈없이 다시 튼튼하게 연결하여 관리만 잘하면 2대에서 3대 그리고 1000년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고택이 될 수 있을 거라 자부하셨습니다. 옛것을 그대로 살려놓았기 때문에 천정도 낮고 문도 낮아서 주방으로 들어갈 때는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옛것을 그대로 고집한 이유는 현대식 아파트에 비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동선과 구조이지만 한옥만이 줄 수 있는 휴먼 스케일의 아늑함과 고즈넉함이 주는 마음의 추억과 평온함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툇마루부터 해당 고택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고택의 작은 방입니다. 주방과 대청마루 사이에 위치하며 남방으로 전기 판넬을 사용하고 있는 방입니다. 또한 겨울철 보온 단열을 위해서 높은 천장 대신 실내에 훈기가 돌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
천장 보수공사 완료해둔 상태입니다. 왼쪽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들어가야 하는 주방이 위치하고요. 오른쪽으로는 대청마루로 이어지는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인 대청마루입니다. 대청마루는 대들보와 석가래를 그대로 살려놓은 오픈 천장입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여름은 시원하게 그리고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는 통유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청마루에서는 이렇게 북쪽 마당을 전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은 기존 한옥에서 수리하시면서 주인분께서 더 달아낸 공간입니다. 북쪽에서 바라본 해당 한옥 남쪽의 대청마루 모습입니다. 부잣집의 넓은 대청마루는 아니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고택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안방입니다. 참고로 안방은 군부를 떼는 아궁이 방입니다. 그래서 바닥은 대리석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뜨끈뜨끈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안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안방 전용 화장실입니다. 습기 조절을 하는 편백 천정과 환기창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궁이 방인 안방과 안방에서 이어지는 대청마루의 모습, 그리고 집안 어디로든 연결되는 텐마루에서 작은 방까지 둘러보셨습니다. 고개를 잠시 숙이고 마지막 공간인 주방 둘러보겠습니다. 참고로 주방이 이 고택에서 가장 현대식으로 수리된 곳입니다. 서쪽을 바라보는 두 개의 큰 환기창과 대형 후드 3구의 가스레인지와 깔끔한 화이트 톤의 하부장만 있는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작은 방 사이에는 레벨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개를 숙여야만 오가실 수 있는 문이 주방과 작은 방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두 번째 화장실이 있습니다. 크기와 구조는 안방 화장실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주방의 화장실까지 해서 해당 고택의 모든 실내 공간 둘러보았습니다. 대청마루 흔들 의자에 앉아 사계절 변화하는 뒷마당의 풍경과 아담한 돌담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포근히 힐링이 되는 고택으로 옛것을 살려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주택 소개였습니다. 고택의 앞 뒤로 이어지는 넓은 마당은 정원이나 텃밭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대에서 3대를 잇는 고택으로 혹은 위치적인 장점을 살린 한옥 카페나
에어비앤비 등의 한옥 숙소로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당 고택에 대한 상세 정보 한 번 더 정리해드린 후 매매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고택의 위치는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그 외 기타 법령으로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대지 1301제곱미터 약 394.5평이며 주택은 34제곱미터 약 10평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현재 실제 면적으로는 15평에서 16평 정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 지형은 평지, 형상은 부정형, 방위는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목조 구조이며 준공 연도는 1925년 1월 1일입니다. 난방은 전기 판넬과 군불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는 마을 공용 수도입니다. 해당 고택의 총 매매가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고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우측 상단 주인분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의 소중한 사생활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미리 연락 없이 무단으로 방문하시는 것 현 주인분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꼭 미리 연락하시고 약속 잡아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인생부동산은 경상남도 전지역을 비롯해 하동군의 땅, 토지, 촌집, 전원주택, 펜션 등의 매물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물의 촬영과 광고는 무료이니 원하시는 분들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의해주세요.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인생부동산에서 제공해드리는 영상들은 여러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자료가 사실과 100%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가끔 발생합니다. 본 영상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법적 효력은 없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인생부동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영상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